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서구협의회는 내빈과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9기 인천서구협의회 출범식 및 2019 3분기 정기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출범식은 대행기관장의 자문위원 위촉장 및 간사 임명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를 통한 활동 다짐, 주요 내빈 축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직능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제19기 민주평통 인천서구협의회는 총 64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됐으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통일 활동을 2년 동안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민주평통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9기 회장으로 취임한 김춘수 회장은 민주평통은 국민의 통일의 의지를 결집해 평화통일을 실천하는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